경호원인데 개인 수행이고 굉장히 오래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거의 친동생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런 자연스러움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아이유가 불편하면 손을 먼저 뻗진 않죠. 편하기 때문에 손을 뻗고 경호원도 이렇게 안아줘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 거고. 나 안 해 그럼. 나 근데 안 할 거야. 근데 안 할 거야. 빨리 해주세요. 교수장님 메이크업이랑 헤어 살짝 만들어 드릴게요. 왜요? 왜 이유가 왜 저한테 그럼 막대기 당해?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처음 듣는 내용이야. 아 왜 이거 축하해 주시러 오셨어요? 네, 지은 씨 축하해 주세요. 아니 축하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요. 진짜요? 같이 올라가요.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빨리 가요. 마니또님이 그렇게 대놓고 욕을 했는데 제 옆에서 마니또가 죽은 거 아냐, 어떻게 된 거냐고, 제주도 왔냐고, 제주도 왔는 거 아니냐고 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은 선행을 했어요. 꽁을 엄청 하셨는데 진짜 몰랐어요. 지인신지 모르고 그냥 밥 먹으러 같이 갔을 때도 내 마니또 죽었다고. 제가 잘못하셨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조금 소심하게 했어요. 이거. 선물로 1시간 경호 이용권을 드렸어요. 제가 경호를 해드리는 거죠. 1시간 동안 목숨 걸고. 내가 다 막아줄 수 있다고. 이건 나중에 천천히. 내가 필요할 때 코팅해서.